매머드의 멸종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지구라는 것은 천천히 이 평형 상태에서 움직이는 어떤 이 기관이에요. 그런데 그 기관을 갖다가 우리가 평형을 깨면서 갑자기 화석연료를 많이 태운 겁니다. 자연적으로 산불이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평형적인 조건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지질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조생대의 끝, 중생대의 끝 모두 다 그 끝에는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이 멸종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신생대가 진행 중이지만 신생대 안에서도 서식지의 파괴와 본인들이 서식하지 못한 환경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면 다른 종물들에서 위에 그 무대를 넘겨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전까지는 번성했지만 지금 살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면 충분히 포유동물 간에서도 이 우점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사실 매머드 화석이 발견된 게 이제 북쪽 지역만 발견돼가지고 남쪽에서는 발견이 안 돼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은 세계인들의 의식 속에는 매머드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각인이 돼 있어요. 특히 뭐 북아메리카에도 매머드가 살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도 많이 화석이 발견되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시베리아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머드라는 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전설인 거죠. 그러니까 전설이라고 하면 보통 그냥 잊혀지고 사라진 거지만은 이거는 전설치고는 계속 진행되는 전설이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도 시베리아 어딘가에는 매머드 사체가 묻혀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걸 현재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매머드는 비록 죽었지만은 우리들 가슴 속에 계속 살아남는 거죠. 매머드들은 대자연이 자신들에게 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었고 대처할 능력을 기르지 못했다. 지금 인간에게는 매머드보다 현명하게 지구의 경고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이 한반도의 매머드 만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